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 나라별 화폐 최고액 인물들! 어떤 나라의 어떤 인물들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한국 신사임당. 조선 중기의 화가이자 문인으로 율곡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이름이 언급된 문헌이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그녀의 정확한 성명은 현재까지도 불명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액은 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신사임당님이 계시죠. 당당히 모델로 활동 중이시죠. 두 번째, 미국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들은 최초의 미국인이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오력을 남겼고 피뢰침을 발명한 자수성가한 미국인의 대명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화폐 100달러에 계시는 분이고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아서 그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통령 출신이라고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네. 총 두 번 결혼해서 17명의 자녀를 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중국 마오쩌둥. 한국 한자음으로 모택동으로 불립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공산주의 혁명의 산실. 1949년부터 76년 죽을 때까지 집권한 독재자이자 학살자입니다. 마오쩌둥 익히 들어왔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중국 화폐가 100위안이 제일 높다는 거 지금 알았어요. 네 번째,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근대화를 만든 계몽운동가이자 철학자, 교육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일본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만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돈 되네요. 제 친구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갔다가 네네. 저한테 기념으로 만엔을 줬거든요. 10만 원이네요. 다섯 번째, 독일 그림 형제. 성이 그림이라 그림 형제라고 불렸으며 독일 민담들을 모아서 편집한 그림 동화. 게르만 언어학 창시자. 최초 독어 사전을 발행했습니다. 그림 형제는 뭐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집회까지도 계셨다는 게 놀랍네요. 유로화 이전에 마르크 할 때 있었죠. 여섯 번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세뮤얼 존슨.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조지 6세로 그녀는 1952년 재임 후 지금까지 재위하고 있습니다. 세뮤얼 존슨은 위대한 작가로 17세기 영국 시인 52명의 전기와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건강관리법이 궁금해지네요. 벌써 아흔이 넘으셨죠. 네. 일곱 번째, 프랑스 마리 퀴리, 피에르 퀴리. 마리 퀴리는 폴란드 출신인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과거 성차별이 심했음에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피에르 퀴리는 프랑스의 물리학자로 그 유명한 마리 퀴리의 남편입니다.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퀴리 부인은 책에서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위인전 저는 네. 많이 읽었어요. 여덟 번째, 인도 마하트마 간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으로 인도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 뉴욕타임즈는 영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혁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간디는 뭐 할 말이 없죠. 맞아요. 아홉 번째, 이탈리아 라파엘로 산티.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입니다. 대표작으로 아테네 학당이 있습니다. 아, 아테네 학당 많이 들어봤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열 번째, 브라질 갈기 늑대. 아, 브라질은 늑대가 있네요. 지금까지는 인물들이었는데 늑대네요. 궁금한데? 11번째, 캐나다 현미경을 보는 연구원, 심전도 그래프, DNA 모형과 인슐린. 캐나다도 브라질처럼 인물이 아니네요. 뭔가 또 다른 분위기인 거죠. 12번째, 러시아 니콜라이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 1858년 청나라를 위협하여 아이훈 조약을 맺어 넓은 지역을 뺏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유일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발음하기도 힘든데 러시아에 이렇게 위대한 위인이 있네요. 각 나라의 지폐를 보니까 각 나라의 역사도 보여서 되게 그쵸.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이 뭐 10만원권 지폐가 나온다 이런 네네네. 소식 뭐 정보를 들었는데 진짜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재미와 지식을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